빗소리에서 빗소리에서 어머! 정인석 씨다! 이야 저거 진짜 빗소리로 우린 하나가 된다. 오! 여신 여신! 어떡해! 아니 지난주에 찍은 것 같아. 어쩜 이렇게 그대로야. 와 이때가 몇 살일 때예요? 고등학교 때요. 고등학교 때? 네. 진짜? 저 어떡해. 못 보겠다. 와 정말 예쁘다. 정말 예뻐. 오 여신 여신. 어머. 주문하실 분 오세요. 줄 좀 서주시겠어요?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어. 야 강동원. 강동원 소지섭. 별 때 너무 많으면은 다섯 장.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는 다 작품을 함께 했어요. 강동원 찼어? 맞아, 갑자기 결혼 발표하셨어. 그래요, 좀 느닷없이 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. 그래, 맞아, 갑자기 가셨어요. 아니 저 너가 리플 너무 너무 아까워요. 실제로 결혼할 때 이게 많이 떴었어요. 아이고. 야 소쪽은 아니신데 왜? 에. 누굴까? 너 누구지? 3, 2, 1. 봐봐요. 어머! 야야야야! 선해요. 아주 오. 전혀 화가 없으실 것 같은데. 저는 23년 차 중견 배우 김정화의 남편이고요. 유은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이틴 스타였다고. 준비. 정화 씨랑 결혼하고 나서 도둑놈부터 시작해서 김정화 너 같은 X랑 결혼하냐? 아하. 너랑 결혼할 거면 내가 더 낫다 막 이런 거 이런데 그. 심지어 미녀와 야수, 나 야수 쪽, 야수였구나 내가. 아니, 야수 쪽은 아닌데. 아니, 전혀 안 돼. 그러니까 모르잖아요, 전혀. 저희 남편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막 뭐 진짜 미녀와 야수부터 해서 뭐 듣보잡, 듣보잡부터 해서. 아니, 근데 정화 씨가 너무, 미녀니까. 너무 뛰어나니까. 너무 컴퓨터로 빚은 것처럼 너무 뛰어나니까 그런 거 같아. 뛰어나서. 보통 야수는 이제 저 같은 사람 보고 야수라고. 심지어 미녀와 야수, 나 야수 쪽 야수였구나 내가 막 이런 거 이런 그 댓글들을 우와, 제가 보면서 왜 어울려? 저 시원하니까 또 야수 왜 어울려? 또 왜 저 CG 왜 이렇게 어울려? CG가 잘 했다.